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운명이 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해준 앞으로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것까지 다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풍조는 다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의 서로 약속했던 것도, 그리고 세상에 어떤 모든 오래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것들도 다 세월이 지나면 변질되고 그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그 말씀 붙들면 아무리 이 세대가 정말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7장은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하죠. 이 악인은 그날에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바로 이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이 리오야단, 날렘뱀 리오야단, 또 바다에 있는 용, 이러한 이 악의 세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당시로 보면은 아주 강대한 나라,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강대한 나라들은 영원히 있을 것 같죠. 이런 강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실 때 이런 강한 나라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심판의 나라는 이런 나라들은 이름조차 이제 기억되지 않을 만큼 그냥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확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세력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사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들은 다 무적행에 갇혀지고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밤낮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날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들림을 받게 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짐승의 표 666,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말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남아있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666표를 받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666표는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러면 만일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이렇게 그냥 남아있는 사람은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말씀만 들었지 전혀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들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만일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면 안 되지만 다들 들림받았는데 자기만 남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당신 예수를 부인해야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를 부인해야 돼. 그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 돼. 그 다음에는 666표를 받아야 돼. 요렇게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666표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하네요. 병원도 갈 수 있고 음식도 사 먹을 수도 있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는 죽어도 666표는 안 받습니다 하고 결국은 그냥 고통을 당해야죠 뭐. 예. 얼마나 그때는 비극적이겠어요. 애는 울지 막 뭐 배는 고프지. 매매가 되려면은 음식을 살고 쌀을 사야 되는데 돈을 아무리 이만큼 쌓아놓고 있어도 666표를 받지 못하면은 매매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 애가 막 울고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는데 666표 받았느냐고는 이거부터 보여달라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받으면 안 돼요. 예. 결국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불과 몇십 년 아니에요. 그러나 죽고 난 후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순결을 하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잘 믿자 이거예요. 지금. 예,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지금. 예. 아멘. 예. 지금 어떤 말씀을 갖다 드리되도 나는 구원받았고, 어떤 말씀을 갖다 드리되도 나는 거듭났고, 어떤 말씀을 드리되도 나는 분명히 들림받고, 어떤 말씀을 드리되도 나는 확실히 천국 간다. 이것만큼은 해놔야 된다니까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 이 그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예, 그날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고 정말 휴거가 되어진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있을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 이스라엘은 포도원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망하는데 성도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은 이제 다 끝장이 나는데 예?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와, 그날이 축복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포도원은 뭘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하는 예수 믿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만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6절로 21절 보면 이제 요한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장차 이스라엘은 7년 환난 기간 중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난을 겪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거두를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7년 환난 기에는 엄청난 환란이 닥쳐오는데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6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여기고 크게 귀여기니.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했지만은 이제 이때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가 되고 이 땅에 이 세상의 불신자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은 바로 이제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자의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 이때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이 결국 전 세계로 보냄을 받아서 그때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가 채워지기까지 모든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계속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숫자에 들어가야 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바로 이제 남아있는 자들 14만 4천 결국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 14만 4천을 결국은 이제 추수꾼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 전 세계에
흩어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바로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바로 예수 믿는 우리는 들림 받는다. 이제 남아있는 이 들림 받고 난 후에 이 땅에서의 무서운 환란의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그런 사인을 보면은 바로 구원의 날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오늘 이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그러니까 멸망하여 없어질 것 같은 이스라엘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하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이제 유리하고 방황하며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948년 5월 14일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 어떤 수많은 민족들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처음에 세워졌을 때의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그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는 없어요.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없다니까.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자, 1967년도에 6.1 전쟁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당시에 요르단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이 예루살렘도 결국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디아스포라 나라 없이 이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뤘다니까요. 나라를 이뤘어요. 이 독립된 국가를 이룬 것만 보면 바로 주님이 오시는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어질 것 같은 망해서 없어질 것 같은 아무것도 없던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모아서 국가를 이루게 해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자 4절 5절 보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포도원을 해치는 두 종류의 원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포도원을 해치는 두 종류의 원수가 있는데 진려와 형극이라는 겁니다. 이 진려는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방해꾼, 예, 방해꾼이에요. 이 형극은 찌르는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쓸모없는 이 나무 덤불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자르고 불살라 버리는 일을 누가 해요? 포도원지기가 하는 거예요. 포도원지기. 이게 포도원지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자 포도원은 교회예요. 포도원 안에 있는 이 원수들이 있어요. 예. 이게 포도원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예?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예? 그게 뭐겠어요? 거짓된 교리, 이단 사설 이런 것들이 바로 포도원을 해치는 거예요. 예?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은혜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포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포도원 안에 진려와 형극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방해꾼들, 이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는 이 찌르는 가시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교인들 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게 하고 그리고 쓴뿌리를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계속 공격하게 하고 잘못된 교리, 이단 사설을 자꾸 퍼뜨리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을 변질시켜가지고 타락시켜버리는 진짜 놀라운 거는요. 이번에 저 그 뉴욕에서 어린 양교회 성도들이 TD에 참석했는데 그때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같이 성도님들하고 왔어요. 근데 나한테 카톡을 보여준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이만희가 카톡을 보냈더니 이만희가 목사님들한테 그런데 나한테는 아직 안 왔는데 목사님들이 가장 미워하는 이 신천지 기독교 이만희입니다. 이래가지고 왔어요. 거기 읽어보니까요. 자, 목사님들 보십시오. CBS 한기총에서 그렇게 이 신천지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가진 모든 걸 다 하는데도 우리 신천지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쭉 적은 걸 보면서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그랬는데, 예?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전부 가정이 깨지고, 예? 학생들도 그렇고, 전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은 영적인 환란이 온 거고, 그것은 영영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빠지면. 예? 아멘? 빠져나와야 돼. 이렇게 진료와 형극을 통해서 포도원을 계속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는데, 아, 자신들의 이 신앙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본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 뭔가 이렇게 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좀 세워지는가 하면은요, 가만히 보면 쓸데없는 거에 그냥 팽 넘어지고, 쓸데없는 거에 그냥 팽 넘어지고, 예? 그렇게 이 신앙의 뿌리가 확 내려서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승리되니까. 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고, 그래도 뭘 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런데 또 보면은 작은 사소한 거에도 그냥 흔들려가지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이 마지막 때는 더 흔드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더 흔드는 일이. 그런 흔드는 일이 생겨져도 이 포도원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성공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네.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다 안타까울 때가 진짜 많아요. 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 성령 충만해야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료와 형극이 나를 찌르고 내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를 보셔야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내 신앙이 자꾸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이 자꾸 자라야죠. 그죠? 내 신앙이. 예? 아멘? 예? 내 신앙이 자꾸 자라야 되잖아요. 그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벌써 이 방해꾼에게 방해를 받고 있는 거고, 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딱 분별해서, 아, 내 신앙을 방해하는 요 요소들 이거 빨리 잘라버려야죠. 예. 환경 바꿔버려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버리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심판 중에 긍휼로 이스라엘 모시고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사욕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사욕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주께서 백성을 어떻게 견책했다고요?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죄를, 예?
징계하시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다 쏟아 붓지 않으시고 적당하게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징계 때문에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고, 예?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또 70년 후에 다시 이제 고토로 돌아오게 되고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또 죄를 용서 안 받고 그들은 또 사사시대처럼 또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부르짖으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은 진짜 황무하게 됩니다. 황무하게. 자, 10절로 1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 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견책이 올 때 절대로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꼭 징계를 하세요. 예. 이 징계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징계는 축복이에요. 예. 자, 잠언 3장 1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징계가 올 때, 견책이 올 때 깨달으면, 예? 11절에 나오는 자들처럼 지각이 없는 자가, 이 깨닫지 못하면 지각이 없는 자가 되는 거지. 그러나 이 징계가 올 때, 금방 깨닫는 사람은요, 참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가 지각이 있는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걸 느끼는 사람이 이 축복이죠. 이 마음에 막 성령께서 이 마음에 막 불편함을 주시잖아요. 예? 그럼 주여,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러군. 주님 용서해 주. 이게 벌써 마음이 살아 있는 거예요. 예? 그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만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 성령께서 내가 지금 바른 생각하고 있나, 바른 결정을 하고 있나, 성령님이 자꾸 근심케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은 이미 벌써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계속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그런다. 맨 처음에는 그게 막 불편해서 막 괴롭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 지나잖아요. 그럼 그게 사라집니다. 그럼 그냥 내 멋대로 막 해버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회개도 하고 돌이키기도 할 수 있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 그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죠.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가 가장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그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더 엄청난 교만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커요.
하나님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었다가는 계속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견디질 못하겠구나. 여러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바로 때로는 더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이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불편한 길이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넓은 길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죠. 넓은 길로 다니니까 편안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편안하고,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만 아니라면 내 하나님 내 은혜 받지만 않아서 넌 진짜 죽이는 건데 내가 정말 미치겠네 정말 아유 나 어떻게 해 주님 막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괴로움이 있는 게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욕해버리고 그냥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도 그냥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생각 잘못해도 그냥 주님이 즉시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잘못 생각해도 그냥 마음이 괴로워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싸우고도 잘 잡니까? 어떻게 그렇게 남을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러고도 아주 그냥 집에서도 자고 교회 와서도 자고 계속 자고 어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축복이라니까. 이게 지각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여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딱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 징계가 온 주여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딱 순종하니까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실컷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잘못했어. 근데 어떤 지혜로운 애는 매만 들어도 그냥 울어버려. 그냥 울어. 그냥 울어. 너 왜 그래? 잘못했. 그럼 그냥 때릴 수가 없다니까.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은 축복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우리가요 정말 성경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목이 곱고 교만한 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도 아주 그렇게 말씀 얼마나 얻어 터집니까 이 유대인들. 진짜 이렇게 얻어 터지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어요. 죄짓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다 모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12절 말씀, 12절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이 양떼들을 모은 같이 이 디아스포라인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다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때 되면 그 13절 말씀 보면,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 알리아 무브먼트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1882년에서 1903년 예, 러시아로부터 이제 러시안 주이시들이 예,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2차는 1904년에서 1914년 이 예, 폴란드 이 예, 주이시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3차 1919년, 4차 1933년, 1939년 예, 이렇게 해서 5차 계속 팔레스타인 땅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이 알리아 운동에 의해서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전 세계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 어떻게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오냐고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리아 이 운동을 통해서요, 러시안 주이시들이 150만에서 200만이 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렇게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마음문을 안 열고 그렇게 얼마나 강박한지, 근데 이 러시안 주이시들이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에? 이들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확 열려진 겁니다. 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네 군데 신학교가 세워져 있는, 그리고 정말 이 사역들이 너무나 놀랍게 지금 불같이 러시안 주이시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에?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교의 문이 이들을 통해서 활짝 열려지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 구원받아야 될 그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날도 역사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